안녕하세요, 나인입니다.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, 베스킨라빈스의 8월 이달의 맛 아이스 초당 옥수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달의 맛을 선택하시면 8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. 아이스 초당 옥수수는요, 달콤한 초당 옥수수 아이스크림과 부드러운 치즈 아이스크림, 거기에 고소한 옥수수 크런치가 토핑된 아이스크림입니다. 자, 저는 파인트를 구매했고요. 세 가지 맛 다 이달의 신메뉴로 구입했습니다. 그리고 요거와 함께 아이스 모나카 초당 옥수수 맛으로 구입했는데요. 요거 가격은 3,500원인데 이달의 맛 할인받아서 3,000원에 구입했어요. 자, 그러면 아이스 초당 옥수수 요거부터 먹어볼게요. 색상을 보시면 요 노란색 부분이 초당 옥수수 아이스크림, 그리고 요 크림색 부분이 파마산 치즈 아이스크림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크런치볼이 들어있는데 요 크런치볼은 옥수수 크런치볼이라고 해요. 자, 먹어볼게요. 고소해요. 고소? 구수? 구수하고 고소하고 그 맛이 같이 느껴집니다. 옥수수 부분에서는 구수한 맛에 가깝고요. 이 치즈 아이스크림 부분에서는 또 고소한 맛이 나고, 전체적으로 느낌이 되게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에요. 베스킨라빈스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나눴을 때 달달한 아이스크림, 그리고 부드러운 맛의 아이스크림, 그리고 상큼한 맛, 샤베트 종류, 이런 종류의 아이스크림 크게 나누자면 얘는 가운데 그 부드러운, 그리고 중간중간 톡톡 터지는 요 크런치볼의 식감도 재밌고 맛있습니다. 그렇게 많이 달달한 아이스크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과하게 달지 않아서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은?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옥수수 아이스크림이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에는 옥수수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파마산 치즈 요 아이스크림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치즈의 맛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옥수수의 마냥 구수한 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치즈의 고소하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도 같이 느껴져서 더 고급진 옥수수 아이스크림? 그리고 요 크런치볼 자체도 옥수수 크런치볼이어가지고 요거 씹을 때마다 되게 고소한 그런 맛이 느껴지거든요. 식감은 되게 바삭바삭한 크런치볼인데 맛에서는 그 밭두렁, 논두렁인가 밭두렁인가 아무튼 그 과자 있잖아요. 그런 맛이에요. 그런 옥수수 과자의 되게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. 요거는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베라 아이스크림 중에서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종류에 속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. 자, 다음은 아이스 모나카 초당 옥수수. 요거 먹어볼게요. 이렇게 박스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. 안에 비닐 포장 한 번 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모나카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데 사이즈는 갤럭시 S22로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안에 초당 옥수수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어요. 녹아서 막 떨어져요. 요거는 아까 파인트 먹었을 때 그 아이스 초당 옥수수 그 부분에서 그 치즈 아이스크림 부분 빼고 노란색 아이스크림 부분 그 부분만 들어있는 확실히 초당 옥수수 아이스크림만 들어있으니까 그 아까 말했던 치즈의 그 고소한 맛, 부드러운 맛 요런 게 삭제되니까 구수한 맛만 남아있어요.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편의점 마트에서 파는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 있죠? 그런 맛이에요. 이거는 아이스 모나카보다 아까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는 것 같고요. 겉에 이 과자 부분도 좀 눅눅한 그런 과자예요. 모나카가 좀 바삭해야지 더 맛있잖아요. 되게 눅눅해가지고 그 빵빠레 아이스크림 그 밑에 부분? 그런 과자 맛이에요. 이건 별로다. 자, 오늘 이렇게 베라의 신메뉴 아이스 초당 옥수수 함께 해봤는데요.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.
솔직히 요것만 단독으로 사먹고 싶을 만큼의 그런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파인트를 주문할 때 요거 끼워서 먹는 그 정도? 역시나 이번 신메뉴도 저의 최애 맛인 엄마는 외계인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. 안녕.